있습니다. 역시 물 1리터에 작은 인삼 한 뿌리 정도를 넣고 팔팔 끓여 우려내기만 하면 생기있는 피부 지킴이 인삼수도 완성! 식힌 인삼수와 귤피수를 1:1 비율로 섞기만 하면 홈케어 미스트 완성입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기력을 좋게 만들면서 예, 예. 혈행 개선도 되고 아. 주름 완화도 되고 이야. 그런 야. 효과가 있어서 인삼 화장품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 네. 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1:1로 섞어서 이걸 섞어야 되죠? 네, 섞으신 상태에서 많이 먹어요. 네. 아니요, 술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드시려고 저 회오림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술을 많이 드십니다. 섞어줘야 돼서 저 미스트를 뿌려드릴게요. 이거 미스트는, 이 미스트는 두피까지 다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 두피까지? 두피까지, 그리고 얼굴 아니 거기다 뭐야 그래. 아니 이게 배 부종도 빼준대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장기를 바로 마사지를 할 건데 네. 그 간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간은 늑골 뼈가 있잖아요. 네. 간이 많이 부어 있으세요. 어 이쪽 이쪽이 이건 갈비예요. 갈비뼈 안쪽에 간이 있습니다. 갈비뼈 안쪽에 간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단하게 굳으셨거든요. 그리고 위장은 바로 반대쪽, 왼쪽이 이제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보시면 촉진을 해보시면 간이 안 좋은지 위장이 안 좋은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손이 여기 늦거나 여기에 우리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오, 진짜 네. 안 들어가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그냥 단단하게 굳어있잖아요. 난 좀 들어가는데? 네, 예. 부부가 함께 2인 1조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네. 간을 바로 직접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왼쪽에서는 네네. 위에서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밑에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으시고 힘을 최대한 빼셔야 간이 잡혀요. 오. 아, 그냥 잡고만 있어요? 잡고만 있으면 이완이 되는데 이게 비세럴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간을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 잠깐 이거 근데 부부가 해야겠네 진짜. 여기 이게 여기 뼈, 여기 갈비뼈가 딱 있어요. 여기요. 아니 여기요. 그리고 남편이 안 해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야빠! 아이 죽여! 술 좀 그만 나! 네, 들어가요. 이혜린 씨 같은 경우 그래도 네. 굉장히 손이 잘 들어가고 근육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쑥 들어가시네.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안 들어가시네요, 여기는. 그리고 늑골을 약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장기가 굳어있는 부분은 위에 근육과 근막층도 굉장히 단단하게 굳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막층을 풀어주는 방법. 진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유 안 들어가 하니까. 아우 딱 돌덩이. 돌덩이가 됐어. 그리고 이제 간 쪽에 있는 간이 굳어 있는 분들은 근육층이 단단하게 굳으면서 셀룰라이트가 생겨요. 그런 분들 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잡고. 꼬집고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아, 비틀어요? 네. 어떠세요, 예리 씨? 잡고 꼬집고 비틀어서 밑에도 잡고 꼬집고 비틀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네, 스캐롤링을 하는 건데 자 뱃살이 없는 분들은 잡고 자, 여기를 잡고 꼬집고 비틀고 비틀어요. 잡고 꼬집고 비틀고 안 아파요? 아니 저기요. 아니 야, 왜 그래요? 아 왜 방송 중에 욕하려고 그래요?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면서 뱃살도 S라인이 살아나는 S라인은 살아나는데 성격 네. 진짜 못해요. 네, 그래서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면 이렇게 부부가 안 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공이요? 예, 예. 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볼 공을 복부에 대시고 네, 예, 복부에 대신 되고. 상태에서 예, 축구공은 예. 이렇게 감싸 안으셔서 네. 네. 아 이건 재미있겠다 이건 장 마사지를 하실 건데 배 아파 가슴에 드시면 네 위 아래로 힘을 들어가면 소장 마사지 너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소장 마사지가 되고요. 대장 마사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둥글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방귀 마사지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대장이 이렇게 D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소화가 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돌려요 이걸요? 네. 어떻게 해요? 몸을 돌리시는 거예요. 몸을 돌려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되세요. 밑에 계신 분이 이렇게 몸을 네. 원을 그리듯 둥글게 네. 돌려주시면 되세요. 네.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 이렇게요? 네. 선생님 너무 빠진 거 어때요? 네. 이혜리 씨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